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지방에 계신 분입니다. 멀리 지방에 계신 분인데 저와 상담을 했고 좀 힘든데 2019년도에는 어떤가, 2020년도, 내년은 어떤가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명략이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를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주가 와서 2019년도 어떻습니까? 2020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좋다면 왜 좋은가? 그것을 명략상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시키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좋지 않으면 왜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가? 이걸 또 명략상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사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행상으로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얼른 금 하나를 떼보자. 신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신금. 신금은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 신금, 뾰족하죠? 현침살을 가지고 있다. 현침살은 날카롭다. 그러니까 언어가 날카롭다. 순식간에 극한 소리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뾰족하고 예리하다. 좋게 이야기하면은 현침살은 침술, 침. 그렇고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는 게 좋겠죠. 신은 병화를, 정관을 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성향은 바른 성향은 가지고 있다. 옳은 것을 옳게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인데, 이 신은 가장 좋아하는 진신이 뭐냐? 일단 얘는 임수를 좋아한다. 임수가 없으면 앓고 없는 찐빵이다. 임수가 없으면 다시 병화를 갖고 잡아줘야 하는데, 병화는 반드시 기토 위에 성립이 돼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 신금에게는 굉장히 비타민 같은 영향을 역할을 한 것이다. 자, 신금인데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묘월이다. 음력 2월달이다. 묘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달이다. 바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묘월에 콜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상징해주기 때문에. 근데 묘가 있으면서 목의 국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인까지 들어오면 목의 기운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사주에서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목이 많으면 어떤 걸 붕괴시키냐? 목이 많으면 토를 붕괴시킨다. 목이 많으면 토를 붕괴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붕괴시킨다. 토는 여기서는 뭐냐, 학업을 이야기해주고, 모친을 이야기해준다. 근데 모친이 이 사주에서는 모친을 상징해주는 것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모친은 뭐냐, 이 사주를 낳았지만은 전폭적으로 이렇게 크게 돕고 상생을 시키기는 어렵다. 설령 도왔어도 이 신금은 크게 만족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늘 아쉬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이 많으면 화의 기운 자체는, 목이 많은 화는 끌린다. 화식인데, 그래서 화도 꺼지게 됩니다, 화가. 화는 이 사주서는 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직업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관지군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주에서 화는 병화가 있다,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이 속에 신금 자체가 병신하버스 얘를 제거시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뭐냐, 관직 쪽 기운은 약하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면 공무원 시험은 크게 기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직장 생활도 변동 변화가 많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목이 많으니까 이 신금은 통근을 하고 있지만 뭐냐, 여리고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신금을 하나의
낫으로 본다면 낫이나 톱으로 본다면 얘는 큰 톱이 아니고 줄톱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칼이라면 얘는 뭐냐? 큰그 어떤 그큰 칼이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그 과일용 칼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 묘월이 이렇게 강하면 신금이 이 묘를 자르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목은 이미 을목 자체는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됐을 때 굵은 나무가 된 거예요. 굵은 나무. 이렇게 굵은 나무가 된데 이 신금을 가지고 여기를 자르려고 할수 있느냐? 못 자른다는 거죠. 자기가 부러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기토라 병화가 좀 필요하다. 신약이니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운의 흐름이 14세에서 24세, 38세까지는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 자체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약하냐? 이때는 북방계로 들어갔죠. 가장 춥고 냉한 기운으로 갔기 때문에 이묘 자체마저도 오히려 동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금은 뭐냐? 자기 세력을 받았지만은 어둡고, 그러므로 굉장히 우울할 수가 있다. 환경이 열악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는 아마 집안에 어떤 우환이나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37세를 넘어가면서 해가 들어오니까 34세에서 44세, 특히 37세에서는 해가 들어올 때는 동서남북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왜? 역마지사를 가지고 있고 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자리에서 많이 활동성이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44세에서는 다시 또 술을 가지고 인우술 합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한다고 했는데, 운의 흐름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54세 이후 현재 이 운에 들어와 있는데, 저에게 지금 질문한 것은 기후대운에 57세 살고 있는데 자기 삶이 어떻게 될것 같냐? 이걸 질문한 사주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보자. 신금은 기본적으로 뭐냐? 병과 기가 있어줘야 한다. 신약사주다면.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으면 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임수가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개만 있어요, 개. 개는 얘는 비를 상징해준다는 거죠. 비는 오히려 얘를 녹슬게 하기 때문에 별볼일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걔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주에서는 장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장모와의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도와주어도 돕다, 돕다고 도와주어도 그것을 서로가 충족시킬 수가 없음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관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재가 많이 있는 것은 뭐냐? 이 사주에서 재는 남자에게는 뭘 이야기하냐? 재물을 상징해준다. 철을 이야기해준다. 여자를 이야기해준다. 여기서 다시 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재다신약이라는 거죠. 재다신약. 재가 많으면서 오히려 내가 약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재물을 계속 나에게 재물이 붙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재물을 늘 쫓아다니다. 재물을 쫓기 위해서 온갖 톱질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어떤 부러지는 유형이었다 이렇게 보겠죠. 재물은 늘 도망다니고 날라다니고 나는 거기에 허겁지겁 스트레스를 받아서 쫓아다녔다 이렇게 보겠죠. 이것은 약했다. 처에 대한 것은 어떻냐? 처가 많이 있다, 여자가 많이 있다, 아내가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의 인연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처와의 인연은 약하다. 왜?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가 재물과 처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좀 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주들은 풀어나가야 하느냐? 빨리 임수가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임수, 병화가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천간에서는 임수가 뜨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신금 일주는 임수가 지지보다 천간에 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병화도 천간에 떠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임수도 지지에 없고
천간에 병화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이 사주는 조금 자갈밭을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갈밭을 가고 산을 오르고 있는 유형이다 그랬겠죠. 산을 오르니까 뭐냐, 조금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많이 겪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상징해 주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철을 상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근데 자녀를 상징해 주는 것이 이 속에 아내하고 자녀를 상징해 주는 것이 시에 있는데, 이건 뭐냐, 아내와의 인연은 약한데 결국은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것은 자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자녀를 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이는 늦게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자녀까지도 내가 끌어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이 사주 병화가 자녀를 상징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는 만약에 대운상으로 전체 흐름을 보고 올때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권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냥 이런 상황이 나와 있으면 내가 자녀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괜찮으나 가정까지 다시 꾸리려고 할 때는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현재 기우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묘두 마리가 사유주에서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충을 하고 있는데 12신살을 한번 보자. 12신살. 얘가 뭐에 해당이 되냐? 해묘미에 해당이 되니까 해묘미, 오미, 신유. 이건 재살에 해당이 된다. 자, 12운성에서 12신살에서 재살에 해당이 되면은 이 신년은 어떻든 굉장히 꾀를 발휘한다. 이 꾀를 저는 이거는 수옥살이 아니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살을 오히려 꾀가 굉장히 능력을, 꾀를 발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느 곳에 있어도 자기의 몫은 챙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권모술수도 발휘할 수가 있겠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냉정해지고 굉장히 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이 꾀를 어떤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가 봐야겠죠. 지금은 묘는 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탁하다. 또 묘묘가 들어오니까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것은 분리되고 분산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목으로도 가지를 못하고 어느 곳에 화를 취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임수라는 거죠. 임수. 임수를 원하는데 무술년 같은 경우, 장년 같은 경우, 기해, 기우년, 병신년, 정유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운의 흐름에서는 물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행히 올해 기해년에는 해 속에 물을 가지고 두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2017년도 정유년, 2018년 무술년도 굉장히 힘들게 탁하게 물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토를 갖고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해년에는 상반기는 좀 약하다. 1월에서 7월까지는 약한데 기토가 있으니까, 기토는 다시 또 물줄기를 막으니까 전반적 흐름에서는 하반기에서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주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아하, 2019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운의 흐름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왜? 하반기는 해가 들어오면서 임수를 갖고 들어오고, 하반기 7월달, 8월달에는 경금, 신유를 갖고 들어오니까 얘를 상생시키는 금생수를 해주면서 세력이 생기니까 얘가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올해 11월달 같은 경우에 11월 7일부터 내년 경자년에는 저는 오히려 가장 왕성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단타성이라는 거죠. 이 사주가 세운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대운에서 좀 들어와줘야 하는데 세운에서 들어오고 있다.
유일하게 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64세에서 다시 대운에서 이때가 좀 들어오는 것이고, 30대, 한 37세부터 이때부터 이게 한 해 대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가 운의 흐름에서 조금 가장 그래도 전성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 이때 40한 7, 8세 사이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 기운 자체도 막혀 있고 토의 기운도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좀 힘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행인 것은 이렇게 지금 새해 운에서 2019년도 기해년과 2020년도 경자년에서 어떻든 시비가 붙고 일이 있어도 성과에서 기운은 들어오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이런 사주는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전폭적으로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타성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단타성일 때는 내가 단타의 기간 때는 취하는 것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타인을 활용을 해서 수의 기운 자체가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묻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세력이 약하면은 내 운의 흐름이 약하면 타인을 활용할 수도 있어줘야 한다. 단내 운이 약하니까 보편적으로 취하는 것이 불량감자를 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명리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취해줘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고 내 아파트 키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나는 잘못 엽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타인이 와서 그것을 열어준다는 거죠. 전문가가 와서 키를 가지고 열어준다는 거죠. 내 운의 흐름이 약할 때는 나는 못 풀고 나는 버벅대지만 누군가는 주변에 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 이런 사주가 전 지금 그런 유형에 있다. 그러나 운이 있을 때는 내가 전면에 나가서 빨리 취하는 것이고 운이 약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서 묻어가면서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주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어떤 역할인지 맡아서 하는 게 좋고 올해 내년까지 지나고 내후년부터 신축년에는 뭐냐? 누군가와 묻어가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 묻어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하면은 날린다. 그러니까 뭐냐? 급여받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주를 전체를 보면 목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강했다. 있는 것은 몽땅 있고 없는 것은 전혀 없고 토의 기운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수의 기운 자체는 있지만 얘는 거의 소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봤자 전혀 여기를 흡족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유일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걸 간여지동이라 그럽니다. 배우자 자리에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이 사주는 조금 약하다. 왜? 주변 세력이 얘하고 금목 상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목상전, 금과 목이 상전, 언제 계속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처와의 대립, 돈과의 대립, 돈 문제 때문에 대립,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다시 마무리한다면, 이런 사주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길게 할수 있는 사주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길게 앉아있으면 이것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꼴이 된다. 포수에게 결국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 사주가 이렇게 약할 때는 치고 빠지는 것이 내 운명이다, 명이다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행히 재다 신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재다신약 사주들은 내가 원래 돈 만지는 일을 해줘야 돼요. 내 돈은 아니고 돈 만지는 일, 재다. 돈은 내 흐름으로 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이 돈을 벌게 해주고
거기서 내가 돈을 취하는 일을 해야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 그런 일도 약했다. 왜? 가장 중요한 인수하고 병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사주에서 핵, 중요한 핵이 사주에서는 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이 살아온 삶이 어떤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이 동영상을 보실 겁니다. 이 사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 내 운의 흐름, 내가 응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 사주는 단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낫다. 한여름, 한 계절에 뭔가 휙 과일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획상품이 있다면 그때 거기에 촥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운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금목상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떤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꾸준하게 나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운이 들어올 때 떴다방처럼 치고 빠져줘라. 이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올 가을 내년에 운의 흐름은 그래도 좀 타고 괜찮게 들어가니까 이런 때는 운이 있을 땐 내가 맡아서 모든 일도 맡아서 중추적으로 하시고 운이 약할 때는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묻어가라. 그러나 묻어가도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수능을 하게 되고 흐름을 알게 되면은 그래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 안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실패 안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좋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나갔을 때이 사주는 가장 알맞게 자기 삶을 연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한번 이 사주 설명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